여드름 같이 짜요? 그리고 스킨케어까지 갑자기 여기에 트러블이 진짜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스킨케어를 하는 생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스크팩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쪽에 여드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여드름 같이 짜요?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킨케어까지 같이 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마스크팩은 넘버즈인 SOS 응급진정 얼음장팩입니다. 이거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진정도 되게 잘 되고. 제가 지금 마스크팩 한 지 한 16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럼 한번 떼볼게요. 오! 마스크팩 떼니까 피부 안색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진짜 하얘졌는데? 근데 제가 이쪽에 여드름이 났어요, 두 개가. 그래서 이거를 같이 짤 건데, 여러분 여드름 집에서 짤 때는 진짜 잘 짜주셔야 하고, 만졌을 때 안 아픈 여드름,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고름이 올라온 여드름만 짜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이 짜도록 해요. 먼저 코스알에스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이걸로 아까 마스크팩 한 거 조금 걷어내주고 나서 여드름을 짜볼게요. 이 패드가 되게 좋은 게 여기에 집게가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피부결을 좀 닦아줄게요. 요거 마스크팩에 이런 뭔가 오돌도돌한 게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게 좀 피부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닦아주고 있습니다. 네, 넘버즈인 스킨케어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피부에 되게 잘 맞아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동안 여드름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딱 마법에 걸리니까 갑자기 여기에 트러블이 한두 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져도 안 아프고 딱 하얗게 고름이 올라와서 오늘 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요거 알콜 수압으로 여기 조금 소독을 해줄게요. 이거는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 여기도 두고 있는데 잘 나올란가? 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블랙헤드가 하나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짜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거 일회용 멸균 바늘을 다 써가지고 아까 약국에서 사왔거든요? 200개에 6,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100개에는 4,000원 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게 약국마다 가격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여드름 짤 때는 이런 멸균 바늘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압출기보다는 면봉으로 짜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면봉 두 개, 그리고 아까 알콜 수압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짜볼게요. 제가 지금 여드름을 짜려고 거울이 가까이 있어야 돼서 좀 당겨놨더니 카메라 화면에 거울이 좀 비치더라고요, 이거. 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드름을 짜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블랙헤드 하나가 있는데 먼저 완전 대빵만한 여드름을 바늘로 톡 찍어줄게요. 고름에 정확히 확 찔러줘야 돼요. 고름에만 잘 찌르면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거. 그리고 지금 옆쪽에도 블랙헤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찔러줬고 이제 면봉 두 개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면 됩니다. 오! 여드름 탁 튀어나왔거든요? 오, 고름이 딱 나왔어요. 고름 보이시나요? 딱 나왔죠? 이렇게 잘 짜줘야지 흉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짜볼게요. 고름이 완벽하게 빠질 때까지 잘 짜주셔야 돼요. 이것도 빠졌다. 완전 씨알이 딱 빠졌어요. 요렇게 두 개 고름 뺐거든요? 그리고 이거 블랙헤드 마저 빼볼게요. 턱에 좁쌀이 진짜 많이 생겼다.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여기에 좁쌀이 되게 많이 생겼네요. 진짜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름까지 진짜 완벽하게 잘 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여드름 잘만 짜면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진짜 여러분 잘 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로 좀 닦아줄게요. 진짜 욕쪽 볼에는 여드름이 무한반복으로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지금 조명 때문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 여드름은 다 짰고요. 저는 여드름 짜고 나서 후시딘 연고로 발라주고 있거든요. 저는 하루 정도만 딱 발라주면 그래도 덧나지 않고 좋더라고요. 여드름은 진짜 잘 짜주셔야 돼요. 제대로 안 짜면 덧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제대로 짤 자신이 없다 하면 피부과를 가셔야 하고, 이게 고름이 하얗게 보이지 않고 안에서 염증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집에서 절대 짜면 안 되고 피부과를 꼭 가셔야 합니다. 그런 건 이렇게 하고 그럼 스킨케어를 마저 해볼 건데, 지금 좀 피부가 자극이 됐기 때문에 요럴 때는 어성초, 이제 시카 요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누아 어성초 요거 앰플 사용을 할게요. 오늘은 가볍게 그냥 여드름 짜면서 스킨케어하는 장면 보여드리려고 그냥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진짜 그냥 겟레디윗미예요. 같이 잘 준비해요, 여드름 짜고. 여러분들도 저녁에 스킨케어 할 때 그냥 이 영상 틀어놓고 같이 스킨케어를 하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혼자 막 화장하고 스킨케어 하기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럴 때 이 영상을 보는 거지. 아주 좋죠? 이렇게 하고 크림은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사용을 해줄게요.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요즘에 그래도 여러분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전거를 엄청 잘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면 힐링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들의 취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요즘에 무슨 취미를 가질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할지 고민 중이에요. 네, 이렇게 크림까지 다 발라줬고 이제 마무리로 스팟만 바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 스킨케어 스팟을 다 다르게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스팟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피부 상태에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아까 여드름 짰을 때 하얗게 올라온 고름이었잖아요. 그거를 빠르게 곰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라이브의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를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는 가루 타입인데요. 스킨케어 섞어서 사용을 하면 트러블 스킨케어로 변신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좀 빠르게 곰게 하고 싶을 때는 스킨케어 다 한 후에다가 면봉에 묻혀서 트러블 부위에 이렇게 얹어주면 한 이틀만 있어도 빠르게 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몇 통째 사용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드름이 다 들어가고 트러블 흔적을 관리하고 싶을 때는 나츠 센텔라 시카 연고 일랑일랑을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세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아직 여드름이 나지는 않았지만 곧 날 것 같이 막 간지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에센허브 티트리 오일이랑 어퓨 후시디움 트러블 진정 스팟젤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 제품은 일단 면봉에 묻혀가지고 톡톡 얹어주면 빠르게 진정이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순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퓨 제품 되게 순한데 효과가 좋아가지고 요 제품도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퓨 이거 사용을 할게요. 이거 거의 다 썼는데 이것도 되게 좋아요. 다 썼어. 좀 나온다. 이렇게 발라주면 이것도 진정이 되게 잘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오늘 여드름 같이 짜고 스킨케어까지 한번 해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촬영을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잘 자요. 전 이면 자보도록 하겠습니다.